무신 서해를 끼고 있는 태안의 첫 번째 여행지. 이야, 너무 좋네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안을 지켜온 국보가 있는 곳인데요. 국보요? 우리나라에서 오.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 마애불상으로 우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교과서에서 국보입니다. 많이 봤어요. 마애불상. 선생님 너무 안녕하세요. 여기 뭐 보러 오셨어요? 텔레비전은 그렇게 목소리가 크다지만 크진 않네. 아, 그래요? 여기 절이니까 제가 소곤소곤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너무 싱그러워.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출렁다리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정상이 있고 그래요. 출렁다리가 있어요? 예, 예. 바다도 보이고 여기 끝마 팔봉산도 보이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앞에도 바다, 뒤에도 바다.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어머나, 어머나. 응원 맞아요? 태안이 한눈에 보이는 산책로를 따라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제가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디, 어디요? 오니 새빨간 다리가 보입니다. 오니 우와 커다란 바위봉 두 개를 잇는 백화산 구름다리인데요. 따끈따끈 작년에 개통한 태안의 새로운 명물이랍니다. 멋지네요. 우와 우와 오 아래가 뚫려 있네. 신나셨네요. 지금 떨고 있나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네? 떠가지고 걷는 것 같고 구름 타고 가는 기분.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를 건너면 탁 트인 태안의 전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와 두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탁 트인 곳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속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에? 에, 좋은 것 같아요. 막혀있었나요 속이 좀? 아 그쵸. 아이들이 방학이라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 행복해 보이시나요? 되군요. 어때요? 많이 행복해. 계약아 빨리 와라. 정말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네. 태안 인심도 좋고. 오 그래요? 네, 태안이 네. 원래 청정해역 아닙니까? 네. 맞죠? 청정해역에다가 네. 성공하고 네. 그리고 그 기후가 크게 타는 것 같습니다. 기후 좋죠. 수산물 많이 맞죠. 벌꿀이 많지.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아 우리는 태안 시내. 아 태안 시내 오셔서 태안 홍보대사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태안 하면 청정해역. 아름다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리고 이 바닷물이 쭉 빠지면 오! 오! 피디 저기 오세요 저기.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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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데 벌써 가져오셨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마지막 해요. 마지막 잡아요. 바지락. 오! 진짜 바지락이다. 오 이거 바지락 맞아요? 와 바지락이 엄청 크다. 그러네요. 태안의 많은 바다 중에 물 좋고 펄 좋기로 유명한 용신마을. 용신마을. 우와. 바지락 천국으로 아니,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렇게 많아 바지락이 크다. 바지락을 안 캐봤거든요. 어떻게 캐요? 여기서 이렇게 채곡채곡 파봐요. 차곡차곡 네, 이렇게 네, 네. 바지락이 여기 있네. 어 여기 아 그냥 나오네요. 여기 있네. 오 우와 오오 오, 오, 이렇게 쉽게 나와요? 여기도 아 엄청 많네. 쉽죠? 네. 여기서 시집으로 오면 어떨까? 어 시집 오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맨날 오더라고 바지락 아드님 있으신가 봐요. 바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 일단 오늘 체험 먼저 해봅시다. 오! 너무 오! 잘 나온다. 진짜 살살 긁기만 해도 나온다. 캐는 대로 쭉쭉쭉 나옵니다. 귀여워. 오, 이건 또 재미가 있죠. 계속 나오면.
우와 벌써 이만큼 잘 잡히니까 좋은데요? 그쵸? 재미가 있네. 핸들지도 모르고 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물 들어온 거 알아야지. 재밌으니까 쓰죠.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성공! 여러분 소박하게나마 제가 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을 잡은 뒤엔 용신마을에 또 다른 별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뭡니까? 별미? 아니 갯벌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응? 뭐죠? 과연 안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뭡니까? 어? 설마? 우리 갯벌에서 뭘 잡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삽질을 하고 계신가요? 뭐가 나올까요? 우와! 과연? 뭐야? 어? 우와! 뭐예요? 이거는 개불? 우와! 아 맞다, 개불이 있어. 갯벌에. 우와! 여러분, 오! 우와! 지금 개불이에요. 맛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물 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한다고, 맛있다고. 맞아요. 어디 개불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구나. 달달하잖아요. 개불 잡는 위치가 맛있고. 따로 있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개불의 숨구멍을 찾으면 되는데요. 네. 뿅뿅. 지금부터 필요한 건 스피드. 스피드. 구멍을 따라 열심히 파다 보면 나옵니까? 나왔어요. 진짜 개불이 나옵니다. 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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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이 해안 개불 맛이 제일 맛이지요. 이쪽 바다는 긴살이 구해갖고 네. 바다 그냥 깨끗해갖고 네. 그래서 개불이 더 맛이지요. 모래 바다 것도 흘려서 훨씬 달고. 네. 한번 먹어볼게. 바다 우리가 맛도 먹어도 돼요 바로? 저기서 바로 여기서 먹어요? 그냥 먹어. 아니 이렇게 그냥 먹어봐. 엄청 맛있는 거요. 그냥. 우와. 인생 첫 개불. 아 첫 개불이에요. 과연 아,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을 텐데요.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네. 어, 근데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에요. 허수 안 필요해요. 하, 그쵸, 그쵸. 밀고. 달달해, 달달해.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맞아, 맞아. 진짜 안 달게 생긴 달죠, 달죠. 신기하게 달아요. 저거, 저거. 달달하니까, 이거. 삼촌들도 좋을 텐데 먹어보면 한 번만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유, PD도 맛은 봐야죠. 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 진짜. 정말 반전 매력 있는 친구예요. 쫄깃쫄깃한데. 그쵸, 달죠. 어머, 이게 그렇게 먹어보라. 색다른 즐거움이 팡팡 터지는 갯벌 체험. 여러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아우 싱싱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캔 바지락은 맛있게 먹어줘야겠지요. 아니, 많이 캐셨어요. 살이 통통하게 찬 바지락은 깨끗하게 해감한 뒤 지글지글 고소한 전에 듬뿍 넣어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좋아 좋아. 캬 저 바지락 좀 보세요. 아유 좋아. 뽀얀 바지락. 그리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 야, 바지락 칼국수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은 진리. 아, 기본이죠 바지락 칼국수. 이야 부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희가 캔 바지락 먹습니까? 네 맞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네. 환상이네. 와 너무 시원해요. 와 시원해요 진짜. 와. 와 이게 직접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캘만 합니다. 쑥 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아 그죠 그죠. 쑥 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맛. 그렇다면 조갯살 가득 넣은 바지락전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바지락이 많이 들어간 저는 또 처음이에요. 짠! 쫄깃하고 근데 이 고소한 맛이 바지락의 풍미가 확 느껴지네요.
정말 모약 수준이에요. 모약이에요? 여러분 용신 마을로 항상 들어오세요. 다음 여행지로 떠나는 수완 작가. 네, 뭘 탄 거죠? 전기 스쿠터. 너무 시원하고 이 태안의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와, 바다를 보면서. 어디 가요? 펜션 가요. 펜션이요? 펜션에서 스쿠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어머, 낭만적이야. 오, 여기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아요? 오, 예쁘다. 어머나. 캠핑 감성으로 가득한 공간. 감성 펜션과 고기의 만남. 다들 푸짐하게도 담아가는데요. 아니,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역시 펜션은 요거지요. 아, 좋죠. 저거 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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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여기가 숙소도 괜찮고 고기도 무한 리필로 주니까. 어? 무한 리필. 아하. 아니, 식사 걱정은 뚝. 삼겹살, 목살을 포함한 각종 바비큐 재료를 숙소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우와, 너무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못 만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진짜 좋네요. 가보라고 오셨나요? 점심 안 먹고. 아, 좋아.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알아봐서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어떤? 아, 진짜. 수완 작가도 놓칠 수 없죠? 아니요, 한 덩이 추가요? 이거 다 먹으려고요? 그럼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야무지게도 잘 굽네요. 그 맛이 수완 작가 어떤가요? 아, 예뻐.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한큐에 하는 걸 다 좋아해요. 한큐. 한큐. 원샷 원킬로 다 할 수 있는 거. 한 번에 다 하는? 일단 뭐 펜션도 있지. 강아지도 되죠. 그치. 눈 앞에 오션뷰도 되죠. 맞아. 스쿠터도 빌려가지고 한 바퀴 산책도 할 수 있어. 테니스도 치고 고기 무한 리필. 고기도 맛있고 사장님도 풍성하고. 이거 사장님인가요? 최고. 최고. 강아지도 최고. 강아지 뭐야? 강아지도 반한 이곳.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전망에 감성 숙소는 기본이고요. 네. 다양한 체험과 식사까지 둘이 가도 10만 원이라는 사실. 아니, 우와, 이렇게 저렴하더니. 오, 괜찮네요. 다음 날 든든한 조식도 챙기고. 야, 조식도. 저 가격에 조식까지? 어머나. 이럴 수가. 아, 조식도 아주 소질하네. 갑자기 어디 가죠? 카약으로 바다도 즐기고. 우와, 카약까지. 여러분 힐링하러 오세요. 오늘도 수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